흩어져 날아가. 가르쳐왔던 가수들도 네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나 똑같이 갖고 있어.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처음에 해주면 처음에 이해를 못해. 네네. 근데 그게 뭐냐면 너가 지금 톤을 잡는 게 문제야. 에? 톤을 잡기 위해서 성대소리를 딱 잡아놓고 가는 게 문제야 오히려. 그래서 네가 원하는 터지는 소리도 안 나오고 오히려 그 다이나믹이 없어. 다이나믹을 기술로 되게 많이 주거든 지금. 네네. 노래 이런 바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주지만 네네. 막상 소리가 가지고 있을 때의 그런 바레이션 소리가 가지고 있는 바레이션이 없어. 네. 저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톤을 너무 잡고 있는 거야. 너무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이라는 톤을 네가 지금 딱 갖고 있거든. 다시 한번 좋았던 되게 말 들으면 또 바꿔보려고. 아니 그냥 한번 봐봐. 원래 아까 했던 거. 좋았던 기억. 지금 이 소리. 징 하는 소리지. 네. 틀린 건 아니야. 이 압력을 제가 좀 좋아하긴 해서. 근데 그 소리는 압력이 아니야. 아 그래요? 그냥 네가 성대로 잡고 있는 톤이야. 성대가 부여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의 톤일 뿐인 거야. 예. 그리고 오히려 그 톤이 네 압력을 방해하는 중이야. 아 진짜. 더 나올 수가. 압력이 더 나와서 네가 원했던 더 뻥 하는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네. 얘가 막는 거야 오히려 지금. 아, 요 제가 이 잡는 소리.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뻥 하는 소리, 그런 압력 있는 소리, 댐핑 있는 소리잖아. 네. 오히려 얘가 댐핑을 잡으면 안 돼. 얘가 잡아주는 압력에서 댐핑이 나와야 돼.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몰라. 왜? 내가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 네. 잠깐 가까이 와봐. 마이크 가까이 와봐. 본인이 지금 어떻게 내고 있냐면 좋았던 기억만 이렇게 내고 있어. 네네. 내봐봐.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좋았던 기억만. 딱 그 위치로 그렇게 내고 있단 말이야. 네네. 소리를. 근데 내 거 한번 들어봐. 좋았던 기억만. 이게 훨씬 더 어때? 댐이? 네, 댐이 좋죠. 훨씬 좋지. 네. 근데 재밌는 거 알려줄게. 네. 좋았던 기. 내가 이렇게 낼 테니까 네. 서서히 헤드폰 빼봐봐. 네. 알겠지? 좋았던 기억만. 막상 들리는 소리는 댐이 없지. 네. 막상 들리는 거는 댐이 없지. 네, 마이크에서는. 그러면 근데 마이킹을 해갖고 들었을 때는 어때? 마이크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댐이 엄청 좋지. 네, 좋아요. 그러니까 네가 내야 되는 댐은 사실 이 댐을 내야 되는 거야. 이 댐이 아니라 얘는 댐이 아니라 톤을 잡은 것뿐인 거야. 좋았던. 자, 근데 지금 내가 냈던 그 톤을 따라하면 안 돼. 진짜 소리를 따라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네가 원래 내던 소리는 위치가 여기쯤이야. 기, 그지? 해봐. 좋았던 기억만. 좋았던 기. 딱 여기야, 그지? 위치가. 네. 요 위치를 똑같아. 목은 여기라고 생각해. 네. 근데 지금부터 여기가 목이야. 네가 붙여야 되는 위치는 오케이. 여기야. 좋았던 기가 아니야. 좋았던 기. 그리고 억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가야 돼. 좋았던 기억만. 오케이.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그래서 고음으로 올라가서 거기야.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자, 이게 이제 또 습관 때문에 여기로 올라온 거야. 네, 올라. 네가 떠나가 되는 거야. 네가 떠나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해 이렇게 남아 서 있다. 그리고 지금 내는 목소리에서 나오는 그 소리 크기 있지. 네네. 얘가 지금 설정하고 있는 피지컬치는 3분의 1로 줄여도 돼. 네. 그 힘은 차라리 여기다 줘. 중심을 여기다 두고 하나 둘 셋. 좋았던 기억만. 좋아, 그리운 마음. 그래서 마음으로 해버리면 또 목으로 와. 그래서 마음이 좋아.
마음아 공기가 얇게 건드릴 수 있게 네가 떠나간 그 길 위에 이렇게? 이렇게 남아 좋아 서 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아 이러니까 좀 약간 음의 디테일은 좀 떨어지는데 아, 지금 처음 눈물, 해봐서 그래서 눈보다 눈물 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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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우리 토한 거 기억나? 그 느낌 머금고 기다린 떨림 눈물 머금고 기다린 떨림 그치. 끝에 다시 나를 얘 그냥 열어놔 그냥 얘만 닫아 메말라가는 땅 위에 온몸이 다 들어 내 손끝에 남은 너의 향기 흩어져 날아가 이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얘에서 좀 더 통한다고 생각해 날아가 얘에서 그럴거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오히려 얘는 열어놔도 돼. 얘를 자꾸 잡으려니까 더 그럴거리는 거야. 얘는 그냥 놔도 돼. 나라 이래서 더 그런 거야. 나라가 그냥 둬. 나라가 아차시죠? 조금만 여기로 나오는 소리만 기억나. 오케이? 네가 여기서 내는 소리로 땜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땜이면 맞는 거야. 오케이? 한 번 더. 흩어져 나라 그렇지 그대로 가 좋아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예 무슨 느낌인지 알겠는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감은 잡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실 때도 이게 뭐냐면 혼돈의 카오스라고 나는 원래 했던 건 요기여가지고 이렇게 가면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데 형님의 말은 들어야겠고 혼돈의 카오스가 지금 잘못 잡히는 소리인데 그 중간중간에 있어서 그래 지금 이거는 가수 트레이닝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해야 돼 오히려 여러분들 가수가 레슨비 더 내고 더 배워요 그만큼 좋은 노래 들려주려고 아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마지막에 날아갈 때 여러분한테 되게 크게 들렸죠. 본인도 알겠지만 원래 내던 소리 반도 안 냈어 소리 크기가. 아 그래요. 아 저도 그건 없어요. 근데 진짜 맞아 갈등 구간이라고. 흩어져 나 원래대로면 날아가 이건데 여기 형님은 그 이를 합쳐야 되니까 어떤 소리가 나면 가. 자 봐봐.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냥 없는 상태에서 들어보면 이거야 흩어져 나라 그냥 놓고 가 얘 그냥 놔봐봐 그냥 얘만 그냥 신경 써봐봐 힘을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흩어져 나라 그대로 놔 이거야. 방금 혼돈의 카오스 왔다가 지금 느낌이 왔는데. 여러분들 이 소리뽕이 있어요. 이거 딱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계속 내고 싶다는데 안 돼요. 이게 계속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굴 빨개진 거는 이게 바로 압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존나 힘들어요. 이거. 그리고 솔직하게 심정으로 교육적으로 압력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숨차. 그러니까 이거야. 숨 겁내 차. 그 느낌이야.
근데 지금 마지막에 올라갔던 그 느낌이 있지. 네. 차라리 그거를 처음부터 가져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야. 근데 이게 이제 버릇 쪽으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야기 쉽게 후세라고 하죠. 좋았던 기억만. 그러니까 형님처럼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은 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포커싱을 여기다 맞추자 보니까 그치? 제가 일부러 막 좋았던 기억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가수다 보니까 또 한마디 더 하지만 바로 캐치하겠다. 네. 소리를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